여러분 오늘은 레드불과 함께합니다. 예, 야 이 냉장고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보통 영상이 아니고 레드불과 함께하는 위드 레드불 영상이라는 거죠. 와 레드불하고 함께하는 영상을 찍을 때가 다 있네요. 네. 제가 레드불을 나올 때부터 전 애용을 했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중계할 때마다 레드불 그냥 유튜브 저는, 하기 전부터 저는 많이 봤죠. 저 많이 봤죠. 스포티비 있을 때부터. 스포티비 있는데 진짜 형 밥도 레드불이랑 먹고. 아 진짜? 샌드위치도 레드불이랑 네. 먹고. 그 콜라 마시듯이 레드불을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음료 마시듯이. 진짜 나 스포티비에서 레드불 배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커피랑 에너지 음료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다 먹더라고. 맨날 먹는 거야. 맨날 근데 먹었어. 그때 한번 이제 형은 기억 못 하는데 얘들 나중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만든 에너지 음료도 있잖아. 왜 그걸 먹냐? 카페인 함량 대한 뭐 똑같은데 형이 진짜 그때 간지나잖아. 그래서 간지나잖아 하면서 형이 한 게 뭐 있는 줄 알아? 야 봐라. 따개에도 여기 딱 소모양 있는 거. 이런 게 감성이라고 그러면서 탁 하면서 뭐 마신 다음에 형 가끔 웃기려고 그럴 때가 마신 다음에 이런 하고. 진짜 왜냐하면 그거보다 가격이 두 배. 맞아 두 배야 두 배. 진짜 두 배예요. 두 배 차이인데 불구하고 저는 레드불 언제나 마셨어요. 근데 나도. 이상하게 딴 데 손이 안 가. 있어. 이걸로 먹게 돼. 그리고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치.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레저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언제나 레드불이 그런 스포츠를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그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 그 레드불이 하는 킥킷 이런 프로그램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스포티비 중계했잖아. 더빙하고 이런 것도 다 하고 레드불과 관련돼서 그래서 되게 친숙해요. 저는 레드불 BC1 이 비보이들 이게 비보이잖아. 그러니까 레드불은 약간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느낌엔 그래요. 근데 레드불 영상을 하는데 왜 가부키 화장을 하고 왔죠? 아 제가 이제 후속 촬영이 또 있어가지고 어때? 아, 다이어트를 하라니까 또 어쩔 수 없어요. 또 얼굴 또 날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랑 손을 맞추려면 얘기하는데. 혹시 폐왕별이세요? 네네. 네. 그냥 가오나시 느낌으로. 아 네네. 그럼 이것이 모이가 한번 해봐. 에? 뭐요? 이거의 모이가? 그게 뭐요? 북한 느낌으로. 아 예예. 예, 예, 지금 내려오셔서. 예, 네. 아 죄송한 침 뱉지 마시죠. 예. 우리가 하나씩 마시자.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요? 네. 많죠. 네, 이거 네. 거기 이것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맛이야. 굿. 네. 가자. 와. 나는 이거 화이트 너무 좋아. 나는 오리지널. 나 오리지널. 오리지널. 근데 진짜 이런 디테일이 나는 좋다고 봐. 그리고 이거 뚜껑에. 아니 그리고 이거 느낌도 좀 달라요. 그래. 이 그 캔에 약간 그 반들반들함이 좀 살아 있고 저는 이거 대학교 때 진짜 많이 먹거든요. 시험 기간 밤새고 막 이럴 때 네. 저도 거의 레드불만 먹었습니다. 난 요즘엔 모르겠는데 예전에 레드불 초반에 나왔을 때 그 약간 작은 차량에다가 캔 모형 그 차 뚜껑에다 팍 박아 놓은 다음에 많이 돌아댕겼었어. 미니에다. 미니야, 맞아. 전 레드불 F1도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베텔 있었을 때 베텔 그때 레드불이 연전 연승했을 네, 때였잖아. 그때 F1 그 베텔 많이 응원했어요. 저는 갑자기 기억나는데 저랑 이제 또 우리 방송 같이 하는 김수빈 캐스터랑 예전에 레드불 풋살 대회 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도 레드불 되게 지원 엄청 빵빵히 잘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많은 스포츠와 연관이 있고 특히 레드불 하면 또 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치. 레드불 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짤츠부르크나 아니면 라이프치히 다 네. 레드불 산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처음 맞아요. 출발을 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잘츠부르크가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팀을 레드불이 이제 인수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세계적인 큰 클럽이 등장하게 돼. 그래서 본진은 사실 라이프치히가 이제 더 분데스에 있다 보니까 큰 클럽이지만 오리지널은 짤츠야. 네, 레드불 짤츠부르크. 그리고 이제 그 분데스리가 특성상 기업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팀명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레드불 입장에서는 RB라는 이제 똑같은 이니셜을 가진 라젠발. 그래서 라젠발이라고 그치. 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좀 그래도 레드불하고 요즘에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백승호 선수가. 체결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뭐 이제 주원이 형은 선수 생활에서 더 잘 알 거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전북현대 구단 알바 할 때나 그러면 제가 끝나고 들어가서 라커룸을 치웁니다. 그러면 레드불이 이만큼 나와. 그래 선수들이 이걸 많이 마셔요. 레드불 많이 마셔요. 그리고 네. 레드불로 가장 유명해진 선수 누구 있습니까? 제이미 바디. 본인 루틴에 하루 경기 날 루틴에 레드불이 네 캔인가 그런가 세 캔인가 네 캔인가 일어나서 마시고 경기 전에 또 마시고 식사하고 마시고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 그리고 저희 그 대표팀에서도 항상 구비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전에 이걸 마시고 들어간 선수도 있고 하프타임에 또 마시는 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분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백승호 선수가 레드불도 되게 좋아하고 마치 자주 마시기도 하고 해서 파트너십 그거 했을 때도 엄청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네, 모르긴 몰라도 백승호 선수도 그런 생각했을 거야. 레드불 딱 광고 들어왔을 때
됐다. 간지나 간지난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있다니까 레드불이 진짜 간지템이야. 그 이미지가 이 있어요. 그 이미지라는 네. 게 있잖아. 딱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약간 힙하다. 이 느낌이 딱 드는 브랜드거든. 네. 그래서 백승호 선수 외에도 뭐 이제 황희찬이나 뭐 김정민 선수가 또 레드불이랑 인연이 있고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선수들은 뭐 네이마르, 데파이, 아놀드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 네이마르 선수는 그 레드불 네이마르 파이브라는 또 그 대회를 예전에 2018년에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풋살 이벤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또 한 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치? 네. 그때는 저희가 같이 해야죠. 어, 그렇죠. 네. 같이 해서 뭐 이스타 바이 뭐 레드불 그렇게 해서 전국도 풋살 리그 한번 딱 해주면 어, 그렇죠. 이존 파이브. 약간 옛날 이글 파이브 느낌 나는. 아, 이글 파이브. 그 가수 아닙니까? 어, 그렇죠. 아, 네. 오늘은 오징어 소풍 가는 날. 이 노래야. 네. 아 그래? 어, 이 노래야. 아, 난 노래 부르는 거야. 오징어 한 년만 야 소풍 가자. 그래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어쨌거나.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스트리아도 있고 또 이제 미국 이 형의 또 소울이 담긴 그 악리가 리오 레드불스, 리오 레드불스, 리오 레드불스로 갔잖아요. 브라질에도 있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MLS 소속인 메트로스타즈를 또 인수를 해가지고 이 레드불이 또 되게 큰 클럽으로 만들어놨고 정말 큰 기업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 근데 진짜. 음료수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네네. 파워를 지닌 이 그렇습니다. 그룹이 됐죠. 네. 네, 그래서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사실 하세니틀 감독 데려오고 그리고 뭐 이제 라이프 락닉 감독 그 디렉터도 되게 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치라는 구단을 세계적으로 또 발돋움시킬 수 있는 네. 네, 그런 역할을 아주 잘 해줬고 이게 레드불 산하의 구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성된 선수보다는 좀 원석 같은 선수들을 그치. 발굴해서 육성하는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랄프 락닉이 만든 어떤 그 압박 축구의 이미지가 레드불이랑 되게 또 잘 어울려서 그게 더 이 좀 잘 그게 되는 것 같아. 그 압박하면 이게 딱 황소도 다 일단 또 있거든. 맞아. 예. 어울려. 여기도 이게 빡 있잖아. 그치. 예. 이게 작년에 100억 캔이 조금 들되게 팔렸대요.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 전 세계 인구가 인당 한 두 캔씩 먹은 거야. 그 정도로 많이 팔리는 거 그렇지. 아니야. 네. 그래서 뭐 23세 이상 선수들보다는 한 16세, 뭐 17세 이런 선수들 데려와서 키우고 뭐 대표 케이스 많죠. 뭐 사디오 마네도 그렇고 케이타, 미나미노, 리버풀 그렇죠. 선수들 있고 그리고 뭐 티모 베르너, 네. 황희찬 선수, 아, 그리고 홀란드도 짤지 출신이니까 네. 홀란드도 그렇고 뭐 자비처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은 바이언의 감독이지만 전 또 라이프치히 감독이었던 나겔스만 그리고 또 이번에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되지 않았습니까? 제시 마치. 아, 제시 마치도 네. 짤지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레드불 프로젝트를 거쳐간 굉장히 수많은 선수들과 감독들이 또 있기 때문에 레드불이 이 축구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좀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것도 그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를 육성하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을 잘 데려옵니다. 뭐 제라드 울리에도 그렇고 폴 미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그룹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나 어떤 컨셉이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완성된 선수를 막 사오는 형태가 아니라 인재 발굴을 할 만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데려오는데 아까 제라드 올리도 그렇고 락닉도 사실 그런 선수들 되게 잘 데려오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락닉이 지금까지 히트를 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석을 데려와서 그 레드불 산하 구단들에서 터트린 다음에 더 빅클럽으로 간 케이스들이 많잖아. 그리고 폴 미첼. 폴 미첼은 또 여러 유수의 클럽에서 단장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데려왔던 선수들도 굉장히 대단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락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폴 미첼도 뭐 요시다 마에나 손흥민 같은 이런 선수들한테 항상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아시아 선수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레드불이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레드불이 지금의 어떤 치열한 이미지 플러스 장기적으로 미래를 좀 바라보는 관점 인재를 육성해서 키운다. 그리고 그런 거랑 이 음료의 이미지랑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잖아. 아,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간지난다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야. 들고 있거나 먹으면 뭔가 좀 도전한다는 느낌도 나고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 딱 스포티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음료 브랜드들의 이미지들이 다 있는데 여기가 스포츠와 관련돼서는 레드불. 나는 F1도 되게 컸다고 봐요. 그렇지. 엄청. 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나 이런 거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이 보는데 또 불구하고 레드불이 안 껴있는 데가 없고 없어요. 뭐 스키면 스키,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동계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 아, 또 내 루틴을 또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성주도 아는 건데 네. 성주랑 같이 필드를 가잖아요. 그러면 성주가 이제는 말 안 해도 성주가 나한테 그래도 친절하게 하려고 하잖아. 예, 할 때요. 레드불 항상 사옵니다. 아, 그래. 이게 루틴이야. 저는 항상 필드 첫 번째 홀 나가기 전에 항상 레드불 한 캔 마시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 루틴이에요.
그게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 뭔가 잘 될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아. 실질적인 레드불의 효과 플러스 심리적으로도 그렇지. 만족감을 주고 네. 아까 얘기했던 제미 바디나 아니면 축구 선수들도 대표팀에서 당상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대표팀에서도 어쨌든 레드불 마시고 들어간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모 선수는 저한테 따로 요청도 했었어요. 꼭 레드불로 사달라. 누구죠? 아. 네. 정태욱이. 어, 그럼 또 했었어. 어떻게 알아? 또 광고 들어갈지. 네, 네. 그래서 아, 자기는 레드불이 좋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요즘은 안 먹나? 왜요? 잘 못해서. 정태수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못한다기보다. 레드불이랑 연락도 좀 해보고. 잘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 아니 이거 얘기를 해주세요. 어,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군요. 어쨌든 축구 선수 잘 못하지 않아요. 잘하죠. 그렇습니다. 뭐 백승호 선수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이런 걸 또 하고 있고 그 레드불 슬로건 중에 그 우리 광고할 때 나왔잖아. 레드불 날개를 펼쳐줘요. 아 근데 이게 난 느낌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좋은 느낌이잖아. 그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래. 저는 그래서 항상 먹습니다. 하이한 느낌. 네. 중요한 날에 또 중요한 운동을 할 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이미 뭐 해외에서는 레드불 하면 스포츠 그리고 축구로 봤을 때도 라이프치히 같은 강팀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면 한국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에 K리그를 완전히 등원해서 잡았잖아. 근데 올해도 에이스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승호의 어떤 한국에서 활약에서도 좀 날개가 이 도치는 느낌? 그 백승호 선수에게 레드불이 그래도 지원이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가져 가져. 파트너십을 또 맺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북 선수들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전북 상황을 보니까 전북이 날개를 달아야 돼. 레드불이 좀 필요해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음료의 지분을 좀 김상식 감독한테 줘. 김상식 감독은 그거죠. 이게 그 레드불 큰 거 있거든요. 아아 이 말하고 있어. 빅 레드불. 어 빅 레드불 있어요. 빅 레드불. 레드불 1.5리터 안 나와. 감독님 드세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필요해. 네네. 빅 레드불. 그렇게 감독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아, 네. 그럴 기세로 가야 된다 이제 전북이. 조진이 주로 너랑 이제 수빈이한테. 아 예. 특히 수빈이 형. 좋습니다. 어쨌든 뭐 레드불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좀 기쁜 일이 아닌가. 왜 이 스포츠 쪽에서 레드불이 가진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엄청나죠. 네. 좋다. 예. 자 여러분. 레드불에서 이스타TV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레드불은 여러가지 힙한 우리 스포츠와 관련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이마르랑 같이 전세계적인 풋살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4월에 열리는 그 대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네이마르 힙한 감성을 그대로 담아낸 이 대회 이름을 맞춰주신 다음에 요 메일 주소 여기 밑에 깔아드릴게요. 요 메일 주소로 정답 이름, 연락처, 상품을 받으실 주소까지 이렇게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쫙 한 다음에 뭘 보내드릴 거냐 이 라이프치히 백팩, 그다음에 슬링백 요거를 20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백팩이랑 슬링백인데 라이프치히 약간 좀 간지나잖아요. 네, 요거 딱 보내드리면 딱 받아가시면 되니까 쉽죠? 영상만 쫙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정답을 잘 적어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이나 더보기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정답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체크해보세요. 형님 이제 중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응, 중계 가야지. 가자, 중계 가자. 먼저 한잔 하고. 레드불 날개를 펼쳐줘요.